더 뭉개비 미니 주니입니다. 저희가 해남을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러 왔습니다. 언니, 해남 하면은 고구마, 닭, 불기밥, 오리, 낙지. 왜 이렇게 맛있는 게 많을까요? 어떡해. 어떡해. 지금 시간이 2시니까 메뉴 10개는 더 먹을 수 있어. 야! 근데 저희 뭐 먹으러 가요, 지금? 고정 닭코스 요리! 와! 그만큼 싱싱하다는 방금까지 뛰어놀던 토종닭이라는 참기름장에 푹 찍어서 부드러워요. 그래서 입에도 참하고 바로 사라진 느낌? 오바동하지 마, 오바동. 언니 진짜예요. 한번 먹어봐요. 아, 지니가 오바한 것 같은데. 맛있죠? 사라지죠? 어디 갔어? 훨씬 담백한 것 같은데요? 구이다 보니까 기름은 쭉 빠져서 바삭바삭한 게 진짜 너무 맛있어. 입가심 한번 해요. 대신에 짠! 먹어도 되나요? 네. 순간 기다렸어. 역시 저는 고기 부채전과 양파전과 마늘! 마늘 하나 넣었습니다. 블랙홀 아니야? 닭볶음탕이랑 닭갈비? 아~ 그 두 개 장점만 쏙쏙 빼놓은 것 같아요. 되게 부드러우면서도 달고 그리고 또 됐어. 그냥 하나 더 먹어. 호박닭은 즐기라는 생각을 되게 하고 있었는데 이건 하나도 안 즐기고 너무 좋았는데. 아니 약간 비주얼 쇼크인 게 닭에 넣어가지고 이 윤기 봐. 역시 김치는 전라도 김치 안 익었어? 찰밥은 약간 씹는 맛이 있는 거. 씹을수록 그 밥의 단맛이랑 고소한 맛 계속 나는데 여기 이렇게 올려서 김치까지? 너 한 입에 넣을 수 있어? 원래 밥만 해도 맛있는데 그 맛있는 밥 위에 뻑뻑함을 달래줄 물김치까지. 너무 잘 먹었다. 아 진짜 배부르다. 이제 갈까? 가요. 이만 이제 식당 나왔습니다.